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노스코트에서 열리는 겨울 가족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는 좋은 행사였습니다. 조형물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빨간 입술이 돋보이는 펭귄 캐릭터입니다. 여기에서도 즐겁게 그림을 그리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모차의 아기와 간호사 선생님도 잘 그렸습니다. 겨울이라 바람이 불었어도 즐거운 행사가 되었습니다. 노스코트는 아시안 가게가 많아서 아시안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자로 된 간판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깃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노스코트 겨울 축제입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는 무료 행사입니다. 멀리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고 계시지요. 미니 골프장에서 많은 가족들이 미니 골프를 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슈가 아트도 보고 계십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강사 선생님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차를 대접하는 곳에도 들렸습니다. 갖고 싶은 차를 선택할 수 있네요. 조형물도 보입니다. 펭귄 캐릭터지요. 빨간색 입술이 상징적입니다. 저 멀리 말레이시아 음식점도 보이네요. 가족 사진을 찍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차를 만들어서 먹었지요. 무등산이라는 한국 음식점도 보입니다. 버스킹하는 길거리 예술가의 음악에도 흠뻑 빠져 보았습니다. 젊은이의 열정이 넘쳤어요. 살아있는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깃발이 펄럭입니다.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깃발들이지요. 예술적 분위기가 넘치는 축제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코너입니다. 소원을 타임캡슐에 적어서 통에 넣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소원을 잘 적어 타임캡슐에 넣고 있어요. 진지한 얼굴입니다.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즐겁습니다. 아들이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가게에 있는 무등산이 보이시지요? 중국 가게인 할인각은 저희의 단골 가게입니다. 미용실도 여기가 단골이지요. 여러 가지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를 덮여줄 따뜻한 차를 주시네요. 설탕 예술도 옛날 중국의 전통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한 슈가 아트라고 하네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미니 골프도 도전했습니다. 볼도 있고 스틱도 있네요. 볼에 색색까지 있지요. 저기 장기판도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노래하시는 분의 노래를 가만히 듣습니다. 조각품에도 저 멀리 한국 미용실도 보이시지요. 이곳에서는 한국분들이 미용실을 많이 하십니다. 훌라후프를 갖고서 재밌게 튕기고 있습니다. 돌려보기도 하고요. 색색까지 갖고 도형놀이도 했습니다. 즐거운 노스코트의 겨울 축제가 되었답니다. 비록 비가 오고 날씨는 안 좋아도 튼튼하게 겨울을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